안녕하세요. 아, 오늘 날씨가 이제 여름 날씨가 이제 시작이 된것 같습니다. 6월달이 되니까 확실히 해도 더 뜨거워진 것 같고, 바깥 나들이 하기가 이제 덥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또 여름을 또 걱정해야 되는 그런 또 시기가 온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또 제가 이 뭐라고 할까요? 분양을 보내는 거는 이번 시즌 봄 시즌 마지막이 될것 같은데요. 조금 꽃피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혹시 또 키워보시고 싶으신 분 계시면 제가 분양을 좀 보내볼까 해서 오늘은 세 세트 준비했습니다. 세 세트 중에 하나는요. 저의 리스트를 다 알고 계시고 저한테 어떤 꽃이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저의 구독자님께서 꼭 키워보고 싶다고 저에게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신 그런 아이들을 제가 있는 선에서 골라서 한 바구니 만들어 봤고요. 그분이 이제 가져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말미에 세 번째 세트는 찍고요. 오늘은 두 세트 이렇게 꽃핀 아이들 또 꽃몽오리가 있는 아이들로 제가 거의 이제 뭐 이제 세트 분양 상반기 전문가 같네요. 이러니까 마지막이 될것 같은 분양을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한테 다 있는 저한테 많이 보았던 그런 아이들이고요.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고 저에게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세트로 한번 또 분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얘기가 길어지면 또, 그렇죠. 그래서 얼른 한번 소개해 볼게요. 여기 이렇게 꽃이 피어 있는 아이는요, 이 아이는, 처음부터 이름이, 얘가 이름이, 별빛 드림입니다. 별빛 드림이고요. 이렇게 꽃이 핀 지는 좀, 뭐 일주일 이상 열흘 가까이 된것 같습니다. 첫 꽃치고는 굉장히 크게 잘 피었고요. 두 번째 꽃송이가 있기 때문에 이 꽃은 조금 시들어가고 있지만 이렇게 두 번째 꽃송이 꽃몽오리가 있고 여기 세 번째 꽃몽오리인가요? 이건 잘 이렇게 하여튼 꽃몽오리가 있어서 이 아이 하나 넣었고요. 사이즈는 10cm분의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오랜만에 나온 밤무입니다. 밤무도 이렇게 꽃을 피고 있고요. 또 꽃몽오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아이도 또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 아이들은 식물 등에서 곱게 자란 아이입니다. 그래서 다소 약간 우짤한 느낌도 있어요. 이 잎을 보면 그래도 마디는 그렇게 뭐 식물 등에서 자란 아이 같이 그렇게 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 번째 또 꽃이 또 이렇게 많이 피었는데요. 이제 막 피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도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아주 잎도 풍성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꽃 지금 막 피워주는 첫 번째 꽃인데도 얘도 꽃이 작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꽃몽오리가 이렇게 보시면 또두 개가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꽃몽오리가 지금 여기도 있나요? 총세 개. 꽃핀 애까지 해서 꽃몽오리 3개 올라오고 있고요. 이 아이는 꽃이 이제 날이 따뜻하면 좀 빨리 지긴 하겠지만 참 꽃이 오래 가는 꽃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꽃 한번 피워주면 오래 가더라고요. 그다음에 얘는 지아딜런 2 아주 식물 등 아래서 곱게 자랐습니다. 이런 사이즈고요. 꽃몽오리 이제 꽃막 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아딜런 2 꽃은 제가 요 옆에 이렇게 피는 꽃입니다. 이렇게 투톤으로. 이렇게 핀지좀 오래됐고요. 이렇게 화사하게 피는 지아딜런 2 있고요. 또 다섯 번째는 요 아이는 모내사랑입니다. 모내사랑은 수영을 잡아주지 않아도 손따귀를 해주지 않아도 알아서 이렇게 소복하게 이렇게 골드립으로 예쁘게 피워주는 아이고요. 지금 첫 꽃인데 그때 제가 한 얼마 전에 영상에서 아주 작은 삽목이 꽃 있다고 보여드린 그 아이가 이렇게 컸습니다. 분을 이렇게 적절한 시기에 분업을 잘 해주시면 아이들이 뿌리가 잘 내려 있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참잘 크고 있고요. 또 우짤하지도 않고 아주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 꽃은 모주가 요 아이가 모주입니다. 꽃볼이 상당히 크고요. 이렇게
또 꽃이 올라오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가지마다 다 잘라서 제가 삽목을 했는데 또 이렇게 가지에서 꽃이 얘도 꽃이 꽃 욕심이 많아가지고 꽃을 잘 피워주는 아이고요. 지금 이 꽃은 이제 오래 피어 있는데도 아직은 이렇게 괜찮고요. 꽃봉오리 지금 만들고 있는지는 잘안 보이네요. 근데 이 아이 꽃잘 피워주는 아이니까 이 아이도 한번 키워보시라고 넣었고요. 다음에 여섯 번째, 참 저희 집에서 밀어준다는 아이 스윙초이. 이렇게 요 분은 10cm는 아닙니다. 한 8cm 될것 같습니다. 8cm나 9cm 정도 되는데요. 꽃을 벌써 이렇게 피워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꽃봉오리 올라오고 있고요. 얘도 수영 잡아주지 않아도 알아서 이렇게 수영을 소복하게 잘 잡고요. 꽃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면 계속 올라오는데 이제 여름으로 갈수록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요 아이 꽃 욕심 참 많은 아이고요. 꽃도 굉장히 사랑스럽고 예쁜 약간 연보랏빛이 나는 그런 꽃입니다. 이 아이 6개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밑에 이렇게 이 아이 제가 삽목을 했는데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웠습니다. 사과. 사과는 원래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냥 가늘가늘하게 이렇게 자라는 아이 같고요. 잎도 좀 부드러운 느낌이 들고요. 이 아이는 약간 서비스 개념도 있고 그냥 꽃이 피어 있고 뿌리를 잘 내린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7종 꽃핀 아이들 7종 택비 포함해서 45,000원 하겠습니다. 45,000원에 택비 포함 7종 택비 포함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세트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세트 이렇게 갖다 놓았고요. 두 번째 세트도 7종입니다. 이 아이들은 조금 아까 걔네들보다 약간 사이즈가 조금 더큰 듯한 아이들이고요. 꽃봉오리를 다 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꽃은 피어 있지 않지만 꽃봉오리를 달고 있어서 곧 피어줍니다. 꽃이 요즘은 금방금방 피죠. 이 아이는 블루밍 셔벗. 이렇게 스텔라 종이고 블루밍 셔벗. 요 아이 예뻐하시는 분참 많더라고요. 블루밍 셔벗 하나 넣었고요. 또두 번째는 아주 골드립이 예쁜 요 아이는 레지나 네나메이라는 아주 예쁜 고운 꽃을 피워주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도 꽃봉오리가 생겼습니다. 여기 안에서 꽃봉오리가 보이고요. 얘는 바깥에 베란다 거리대에서 짱짱하게 잘 컸습니다. 잎무늬도 잘 살아 있고요. 이렇게 레지나 네나메이가 두 번째고요. 얘는 누굴까요? 아랑별비입니다. 아랑별비 제가 짧게 잘라주면서 삽목을 한 7개 정도 했었는데요. 아마 이제서 요 아이가 이만큼 큰거 보니까 좀 작았던 아이인 것 같습니다. 꽃봉오리 이렇게 있고요. 이 아이들 지금 꽃봉오리 있으면 꽃은 이제 금방 피워줍니다. 그래서 요 아이도 아랑별비 세 번째 있고요. 얘는 아마 송살구 같은데 이렇게 꽃이 곧 피어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이즈로 있고요. 이렇게 곁가지도 있고요. 송살구 네 번째고요. 또 다섯 번째는 골드립의 골드꽃 이렇게 꽃봉오리 생겼고요. 꽃에서 약간 빛이 나는 그런 느낌, 약간 그런 펄이 들어있는 듯한 느낌, 뭐 하여튼 조금 다릅니다. 다른 꽃하고 이 아이도 제가 삽목해서 식물등 아래에서 키웠던 골드 또 다섯 번째 있고요. 또 여섯 번째는 가만있어 보세요. 이 아이 꽃봉오리가 이 아이는 지금 송겨울이군요. 송겨울. 잠시만요. 제가 스윙초이 밑에다 놓았습니다. 걔하고 비슷해서 착각했는 줄 알았는데 송겨울이가 살짝 지금 생겼습니다. 꽃봉오리가 송겨울은 빨간 꽃이 피는 또 아주 독특, 아주 눈에 띄는 그런 예쁜 아이죠. 이렇게 수영 이렇게 좋고 꽃봉오리 생기고 위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집에서 이제 팍팍 밀어주고 있는 아이가 또 들어가야죠. 전 지금 얘하고 헷갈렸는데요. 얘는 스윙초이입니다. 스윙초이. 스윙초이 꽃봉오리가 이렇게 올라왔고요. 곧 꽃을 피워줍니다. 스윙초이 꽃은 아까 스윙초이 꽃은 아까 보여드렸죠. 약간 연보랏빛 나는 그런 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아이들은 약간 좀 사이즈가 있고요. 분업을 해주시면 금방 지금도 뭐이 정도면 중품인데 분업 이렇게 봐서 물
금방 마르고 가볍고 이런 아이들은 그냥 뿌리 건드리지 않으시고 꽃봉오리 있어도 분업은 가능하니까 분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태 보시고 집에서 적응시킨 다음에 판단을 내리셔서 하시면 좋고요. 이 아이는 워낙 또 꽃을 잘 피워주고 하기 때문에 물이 빨리 마르는 편이긴 합니다. 스윙초이가 10cm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고요. 한 바구니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종이 또 택배 포함 45,000원입니다. 얘가 2번 세트입니다. 자, 2번 세트까지는 주문이 가능하고요. 3번 세트는 저에게 따로 말씀하신 분, 그분을 위한 영상입니다. 얘가 3번 세트고요. 그분이 저의 영상을 정말 많이 잘그 눈여겨서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요. 저에게 있는 아이 중에 마음에 드시는 아이들을 이렇게 리스트를 적어서 보내주시고 있는 대로 아이가 작아도 좋으니까 꼭 키워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분이 예쁘다고 하시고 키워보고 싶다고 하신 아이 그렇게 위주로 제가 골라보았고요. 조금 세트를 맞추기 위해서 스윙초이가 더 들어갔습니다. 얘가 스윙초이입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이 정도 되고요. 꽃이 지금 이제 스윙초이는 꽃봉오리 하나 올리기 시작하면 이렇게 꽃봉오리가 지금 3개 있고요. 꽃은 이렇게 살짝 아까 2번 세트에 스윙초이도 금방 이렇게 핍니다. 이렇게 스윙초이 하나 있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서 밀어주는 아이 이거 예뻐하실 것 같아서 넣었고요. 그분이 꼭 키워보시고 싶다고 아이고 팔찌 이거 고리가 끼어가지고 이 아이는 안드레아 소피라는 아이고요. 지금 이렇게 꽃이 벌써 피고 있습니다. 안드레아 소피 있고요. 이 아이는 꽃이 피어지고 있습니다. 안드레아 소피는 지금 앞에 있습니다. 이 아이가 모주입니다. 이렇게 피는 아이고요. 이렇게 저하고 취향이 비슷하시더라고요. 저도 아직은 이런 이렇게 뭐라고 할까 약간 연분홍 비슷한 산 이런 아이가 아직은 예쁘더라고요. 물론 진한 붉은색도 예쁘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또 얘도 키워보고 싶다고 하셨던 좋을 향기 꽃봉오리 또 이렇게 있고요. 사이즈는 이제 겹가지 나오기 시작했고 작아도 키워보고 싶다고 하셔서 그나마 얘는 좋을 향기 중에 제일 큰 아이 꽃봉오리가 올라와서 골라 넣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골든 오로라 키워보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골든 오로라는 아직 삽목한 게 없고요. 이 아이가 지금 모내 사랑인데 거의 비슷합니다. 자라는 형태나 꽃 피워주는 잘 꽃도 잘 피워주고 그런 모든 느낌이 골든 오로라하고 모내사랑하고 좀 비슷한데요. 요 아이 골든 오로라가 없기 때문에 요 아이도 예쁘다고 하셔가지고 여기 또 꽃봉오리도 얘도 꽃잘 피워주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런 상태로 요 정도 크기로 아주 잎색과 꽃색이 참 예쁩니다. 그래서 요 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핑크 뉴포트 키워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얘는 꽃봉오리가 좀 없습니다. 지금 모종 크기도 괜찮다고 하셔서 그나마, 이 아이 골랐고요. 이 아이 핑크 뉴포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사이즈가 큽니다. 얘는 제가 삽목한 게 아니고, 저에게 들어온 아이 중에 제가 이 색깔의 꽃이 많기 때문에, 겹치기 때문에 이분에게 그냥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물의 정원이라는 아이고요. 제가 꽃송이 두 개를 다 보고 꽃대를 잘라줬는데 꽃봉오리가 또 이렇게 두 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크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곧 이제 두 송이의 꽃을 피워줄 것 같고요. 이 아이는 적심도 저는 안 했고 아직 삽목도 안 하고 그냥 보내는 겁니다. 워낙 비슷한 애가 많아서 사이즈가 큽니다. 중품 사이즈고요. 이렇게 분을 제가 이렇게 바꿔놓은 지가 분업시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6종입니다. 이번은 이제 6종만 사이즈 큰 물의 정원도 있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6종 택포 해가지고 45,000원. 45,000원에 하시면 그분이 먼저 하시고요. 그분이 패스하시면 이제 다른 분이 또 가져가실 수 있는데 3번입니다. 이 아이는 3번.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 올려드릴 테니까 문자로 1번 세트, 2번 세트 이렇게 주문을 해주시면 제가 우체국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배 포함 45,000원 잘 생각해 보시고 날씨가 요즘 한낮에는 굉장히 뜨겁죠. 그래서 제가 택배는 이제 오후에 저희 집에서만이라도 조금 더 있다가 이제 오후에 우체국 택배로 제가 갖다 줄 생각입니다. 조금이라도
좀덜 시달리게 그렇게 해서 거의 이번 이제 그 상반기 마지막 분양일 것 같아서 한 번에 다 이제 보내고 제가 이제 그동안 삽목해놨던 아이들 분업을 또 해서 자리들을 또 잡아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제 저의 분양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1번, 2번 세트는 먼저 문자 보내시는 분이 가져가실 수 있고요. 3번 세트는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안 하실 경우는 안 하신다고 문자 주시면 다른 분이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